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이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도입 논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성을 지닌 중요한 과제가 됐다고 강조했습니다. 이 총재는 이날 열린 국제 컨퍼런스 연설을 통해 최근 스테이블코인이 발행되기 시작하면서 CBDC는 중앙은행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연구과제가 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. 다만 이 총재는 새로운 지급 결제 인프라가 마련될 경우 비은행 등의 참가를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지에 관한 문제가 있는 등 아직 과제가 남아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이어 경제 디지털화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며 미래는 빠르게 변화하고 중앙은행도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기보다는 민간과 같이 경쟁하면서 기술적, 제도적으로 새로운 디지털 환경에 대비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.